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헛걸음을 하게 됐었습니다. 예. 네. 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네.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뭐, 몸이 좀 좋지가 않아가지고. 네. 사실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수술을 했어요. 네. 수술해가지고, 한 열흘 정도 병원 생활을 좀 했죠. 그러면서 좀. 전화를 걸어도 통화가 잘 안 되죠, 지금. 네네. 네. 그, 권 대리님이랑 통화를 몇 번 했는데, 네. 말씀을 안 해주시고. 네. 어디 병원에 갔다 오신 거예요? 네, 병원 가서 수술을 했는데 수술은 다행히 잘 돼가지고요. 지금은 아주 멀쩡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아직 힘이 없어요. 네. 사실은. 네, 직원들이 제가 한 열흘 정도 비어 있는 상태인데도 너무 회사를 잘 돌아가게 해줘서 너무 직원들한테 감사합니다. 영상 편지 쓰는 거예요? 네. 아 그러네요. 사람이 원래 허리 아프면은 네. 만사 다 귀찮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제가 실수한 부분도 좀 많았어요. 네. 사실은. 알겠습니다. 네. 실수한 분은 거기까지. 네. 네. 여기 오랜만에 오니까 뒤에 네. 좀 빨간색 뭔가 생긴 것 같아요. 저희가 부산에서 이상하게 200호 차량이 많이 팔리다 보니까 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부분이 네. 오토 레벨러를 많이를 찾으세요. 네. 봉고차도 마찬가지지만은 캠핑장이든 노지 가면 특히 바닥이 평탄화 안 돼 있다 보니까 차량이 한쪽으로 치우침 현상들이 있어요. 생활할 때 좀 불편해서 오토 레벨러를 장착을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이번에 리프트를 하는데 구입을 했어요. 네. 리프트를 구입을 해서 오토 레벨러 장착 그리고 저희 직원들이 작업을 할 때 좀 더 편하게 누워서 안 하고 네, 약간 누워서 안 하고 네. 누워서 하는 게 또 편하다는 얘기도 하던데 네. 누워서 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에서 보면은 여기는 빨간 색깔 리프트가 있고. 네. 저기 보면 뭐 또 하나.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작업하기 위해서 지금 한참 뒤 공장을 다시 좀 손을 보고 있는데 에어컨을 좀 넣었어요. 올 여름에 왠지 많이 더울 것 같은데. 네, 올 여름은 무진장 더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폴딩도 이번에 새로 넣었고요. 네. 그러면서 네, 이렇게 네. 좀 더 쾌적한 공간에서 네. 작업을 할 수 있게끔. 안 계신 열흘 동안에 네. 직원들이 많이 해주셨으니까 네. 직원들 위한 선물 같아요. 그렇죠. 네, 여름에 네. 본인을 위한 선물이니까. 작년에 저희도 제가 좀 더웠어요. 네. 검둥이도 좋아하겠네. 검둥이도. 네. 이번에 새로 나온 신차가 있다고. 신차. 네. 신차 아닌 신차입니다. 자 보시면은 네. 외관상. 좀 달라진 점이 보이시나요? 그냥 확 달라졌네. 예. 차량은 아예 올 도장을 다 했어요. 네. 올 도장을 다 하면서 데칼은 따로 이제 수입차를 좀 많이 카피를 좀 했어요, 사실은. 뒤에 보면 더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색상도 투톤으로 아예 넣어버렸어요. 네. 데칼을 바른 게 아니고 이거는 도장입니다. 아예 올 도장으로 했어요. 올 도장 하니까 왠지 다운. 어떤 회사에서 잘했던 부분은 모방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직접 하신 거? 직접 하진 않았어요. 제가 저희가 하지는 못하고. 네. 근데 이 차주분이 거래를 하고 있는 도장집이 있더라고요. 네. 대형차만 하고 있는 곳. 그쪽에서 했어요. 이 차주분이 데칼도 직접 하시고. 네, 데칼도 업체를 불러서 직접 했어요. 디자인도 직접 하시고. 네, 저희랑 같이 이야기는 좀 계속 하면서. 네. 이거 이렇게 데칼이 박혀 있으니까는 네. 그냥 제일 모빌에서 신차가 나왔나?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내부도 살짝 보여드리면은 네. 뭐 기본 물통은 다 확장을 하려고 지금 물통 확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네. 물통 확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네. 물통 확장을 해서 네. 이제 마감을 입혀주시는 그렇죠. 그리고 플라스틱 한 개 한 개 도어락 한 개 한 개 도장까지 다 했어요. 이 정도 좀 많이 꼼꼼하신 분이세요. 이번 22년식 바뀐 게 밑에 체크판. 네, 체크판. 체크판인데 저는 솔직히 체크판 좋진 않더라고요. 네, 저는 좋아요. 네, 깔끔하긴 합니다. 네, 깔끔하게 합니다. 비쳤을 때 그렇죠. 화사하게. 근데 짐들이 실려 있으면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네, 그런데 짐 뺄 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키스나고 이런 게. 네,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일단 깔끔하기는 되게 깔끔하게 이제 제일 모빌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런 네. 부분에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물통까지 확장해서 이 정도 트렁크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네. 아마 그런 부분은 조만간 또 나올 거예요. 짜자잔 하면서 나올 겁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제가 네. 아주 어마어마한 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궁금해지네. 여기서 잠깐 보시면은 딱 들어왔을 때 시원한 느낌이 있죠? 에어컨. 예. 사운드 봐요? 네, 사운드 봅니다.
저 정도면 전축 아니야? 네. 여기도 오프로 넣을까요? 네. 아. 소리가 아마 어마어마한 거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손님께서 직접 사오셔가지고, 잠도 다 저희가 장을 짜드렸죠. 네. 아, 진짜 시원하네. 그죠? 조용하고 시원하고. 이 정도면 춥습니다, 지금. 지금 이렇게 오늘 낮이 엄청 덥거든요? 근데도 들어왔을 때, 어우, 춥다. 소름 끼치는데 벌써? 사실 원래 위에도 에어컨이 있는데 네. 위에만 해도 충분하긴 할 것 같은데 네. 여기는 또 아토를 또 살짝 짤 거예요. 네, 직접. 네, 조명. 네. 손님이 네. 이야기하신 게 차에 비해서 약간 조명이 좀 밍숭밍숭하다는 얘기를 하셔서 네. 저희가 따로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탈거를 했어요. 지금 이 정도면은 790R 플러스 알파? 알플러스 알파 정도 되겠죠. 네. 요 뒤에도 뭐 이런 걸로. 네. 요것도 이제 손님이 직접 요렇게 저희는 틈만 요렇게 이제 벽, 이제 격벽은 요렇게 만들어 드리고 네. 직접 저희가 같이 손님을 붙였습니다. 아, 타일은 아니네. 네, 타일은 아닙니다. 네. 타일은 깨지는. 그러니까. 네. 요렇게 지금 쇼파를 아예 다르게 했습니다. 제목을 로고도 들어가고 요걸 한 이유가 짜라잔 짜잔 운전석하고 같이 아 그리고 지금 안드로이드 모니터 몇 개예요? 모니터가 총 3개 중에서 네. 좌측에 있는 거는 제 최상단에 솔라 브라켓 쪽을 나무를 긁히는 현상들이 손님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네. 루프를 비춰주는 거? 네 맞습니다 네. 이건 천장용이고요 네. 또 하나는 포채널 블랙박스 네. 그리고 밑부분은 안드로이드 네.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팀앱으로 다 보실 수 있죠. 핸드폰으로 팀앱 보실 필요 없고 네. 저 제품으로 팀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운전석이 거의 뭐 비행기... 그렇죠. 점점 이제 업그레이드 되죠. 시트가 저는 네. 개인적으로 어머니 그때 같은 것보다는 네. 이 톤이 네. 훨씬 고급스러워 보는 것 같아요. 네. 손님께서 직접 선택을 하셨습니다. 색상은 저희가 종류가 몇 가지 있는데 거기서 네. 선택은 손님께서 직접 해 이거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요 시트 뒤쪽에 캐빈 쪽에 네. 시트 교체하면은 요 비용은 90만 원 정도 나왔어요. 90만 원요? 네. 리무진 시트에 비하면 가격이 많이 싸죠. 리무진 네. 시트 두 개 하고 천장 했을 때 지금 185만 원 나왔으니까 네. 아 요런 거는 저희가 비용은 저희가 회사에서 이문을 챙기는 건 아니고요. 네. 리무진 시트 업체에다가 저희는 다 의뢰를 해서 그대로 소개만 해드리는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핸들링도 아니고 사실 그 소개 바로 해주는데 네네. 금액이 이렇게 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정보를 네. 주시면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부산으로 연락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네. 또 바뀐 그리고 커튼도 조만간 들어옵니다. 커튼? 네. 커튼은 좀 화사한 커튼을 조만간 들어오는데 그건 또 들어오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화장실도 바뀐 게 있어요? 화장실은 바뀐 게 지금 없고요. 지금 템보도를 손님들이 이야기를 하셔서 네. 안에 차가 지금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차가 템보도를 작업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걷어내고? 네, 걷어내고. 네, 이렇게. 네. 요즘 템보도를 많이 선물을 하시더라고요. 템보도 얼마 주고 해요? 50만 원이요. 비용도 싸네요. 네. 상품이지? 가격은? 그래서 이제 본사에 제가 요청을 해야죠. 네. 처음부터 그렇게 하자. 네. 해주실지 모르겠어요. 제발 줘. 그죠? 네. 6월 달에 네. 부산에서 이제 오랜만에 또 전시회를 한다고. 네네. 네. 전시회 소개 좀. 네네. 아, 6월 달에 이제 저희가 전시회가 잡혀 있습니다. 네. 이제 협회에서 하는 전시회라서 아마 전국에서 아마 제일 클 것 같아요. 6월 10일. 네. 6월 10일, 11일, 12일, 3일간 전시회가 부산 백스코, 네. 부산 백스코에서 전시를 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차를 가지고 나갈 차량은 200호 파리오 파리오? 파리오랑 790 790? 790, 파리오는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차량이고 790은 이제 2022년형입니다 네. 그리고 790 뭐, 놀러 오십시오, 구경하고 보시는 200호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오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뭐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프로모션은? 지금 당장은 미공개. 뭐 프로모션 예 네. 비공개고 네. 현장에 오시면은 네. 대략 150만 원 정도 아마 프로모션이 나갈 것 같습니다.
150만 원 선에서 프로모션 네. 제공. 네네. 그거는 이제 뭐 당일 바로 전날에 뭐 카페 공지나 이런 걸 통해서 네네. 아니면 현장 공개를 통해서 네. 네. 뭐 부산에 준비하니까 잘 하시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허리 아프신데 빨리 캐치하시고 네네. 네. 빨리 이제 정상적인 부산 네. 네. 돌아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산 제일부 파이팅. 알겠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